네, 안녕하세요. 천안시 성안읍에서 배농사를 짓고 있는 전병찬입니다. 왜냐면 과평록이 좀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요 애니탄으로 제가 직접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다. 원래 유아기 때는 저 균제 사용을 조금 유제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애니탄은 그 과일이 병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가루가 아니고. 그래서 조금 걱정했던 약물, 저희는 이제 약흔이나 약물이라고 하는데, 그 유박이 표면에 물방울 맺혀 있어도 이게 마르면서 약흔이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유박이 전에 애니탄을 좀 더 흠뻑 주고 할 방법이고, 그 후에 이제 중간 장마 후에도 한번 줘보고, 그리고 수확 전에 한번 주고, 그리고는 수확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이제 저장을 하고 이제 작업을 하려고 손질을 하는데, 과피 얼룩이 15개씩 나오던 박스에서 한두 개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작년에 수확한 관데, 요 같은 경우에 지금 과피 얼룩이 약간은 있어요. 약간은 있는데, 이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 보이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전체가 다 퍼져 있었어요. 다 퍼져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다 과들이 그렇게 많이 퍼져 있는 과가 없어요. 과가 없고,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이렇게 깠을 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잖아요. 과피열로 돼 있는 게. 안 나오다 보니까, 저도 지금도 만족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장되어 있는 배에서 과피열룩이 지금 7개 정도를 깠는데, 예전 같았으면 여기 한 4개 정도는 과피열룩이 있고, 좋은 배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과피열룩 없는 배.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까면은 다 쓸 수 있는 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니탄이 다 똑같지 않나 했는데, 한 번 써보고 두 번 써보고 세 번 써보고 하다가 결과물이 나오니까 이제 저도 이제 확실하게 믿게 된 거고, 이보다 이제 더 좋은 약도 많다고 지금 또 막 얘기들은 하시는데, 근데 그것도 제가 또 써봐서 검증이 돼봐야 되는 거지. 근데 제가 검증이 됐으니까 제가 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신, 그러니까 애니탄이 뭐냐고 이제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애니탄을 왜 모르냐고. 조합이나 농약사나 애니탄 주세요 하면 준다고.